얼마 전에 북미에 사는 북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이언티스트들을 상대로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이언티스트한테 이제 설문지를 보내가지고 당신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그 종교에 인볼브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이 이제 답이 돼서 돌아왔겠죠? 보니까 전체 인구의 과학자들이죠. 북미에 사는 과학자들의 한반 정도, 한55% 정도가 자기는 기독교인이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40% 조금 넘는 숫자가 나는 종교가 없다. 옛날에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 모르지만 지금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그 서베이한 내용을 결과를 살펴보니까 한55% 정도가 옛날에는 자기가 열심히 믿었다는 겁니다. 교회도 출석을 하고 활동에 참석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 되냐? 20%가 안 됐습니다. 한17% 정도가 난 아직도 정기적으로 모든 행사에 참석을 하고 그러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을 봤을 적에 우리의 자녀들이 특히 뭐 한국의 통계는 제가 없습니다만 우리의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자기 직장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에서 연구를 했을 적에 그분들이 대부분 교회를 떠난다는 것을 이 통계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믿음과 과학이 양립할 수 있느냐 하는 게참큰 퀘스천입니다, 사실은. 얼핏 봐서 성경을 읽었을 적에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과학적은 아니거든요. 현재 우리가 지금 아주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과학적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을 적에는 아하, 그렇구나. 그다음에 학교에서 배운 과학을 생각을 해보면 뭐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그런 갈등 속에서 현대인이 삽니다. 근데 사실 철학과 과학을 이렇게 놓고 볼 적에 사실은 철학적인 질문도 아니요, 과학적인 질문도 아닌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과학적 질문이라기보다는 철학적 질문이겠죠? 그렇겠죠? 그다음에 생명이 이게 과학적인 질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생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은 철학적 질문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 질문입니다. 더군다나 뭐 세상의 시작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이런 질문들 과학적 질문도 아니요. 철학적 질문도 아닌 물론 그 이론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필드에서 이런 철학적인 과학적 질문들을 굉장히 던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해답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우리가 성경을 딱 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뭐 이렇게 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읽으셨을 적에 믿어지세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어지십니까? 제가 믿는 줄 알고 수십 년을 그냥 살았습니다. 믿는 줄 알고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알쏭달쏭한 질문이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면 믿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믿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면, 내 믿음이 좋을 적에는 그게 사실처럼 느껴져요. 근데 내 믿음이 바닥으로 가면요, 의심이 가요. 알쏭달쏭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다면, 뭐,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오는 것처럼 사실은 사실인 겁니다. 내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둘 차례에 걸친 강의를 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
앞으로 두 시간 동안 마음속에 잘 가지시고 그거를 계속 질문을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 큰 주제가 창조신앙과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뭐 여러분들 학교 다니셨으니까 다 배우셨습니다. 금세기를 이끈 그 학문 중에 아니면 이 세상의 그 조류 중에 큰 그 흐름이 됐던 그런 이즘이 그런 논리가 둘이 있는데 하나가 마르크시즘이고 다른 하나가 에볼루셔니즘입니다. 하나는 유물론, 다른 하나는 진화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유물론은 이제 뭐 다 사라졌죠. 유물론 믿는 사람 별로 없고 이제는 아무리 뭐 이 우리 북한에 있는 그 공산주의자들도 유물론 뭐 이제는 별로 그렇게 이게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진화론은 아직도 굉장히 스트롱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요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일반 사회 나와서 생활하는 우리들의 그 생각 속에도 굉장히 깊게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수많은 무신론자들을 탄생시키는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진화론을 생각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에이티스트들, 무신론자들이 기독교 신앙, 기독신앙, 크리스티애니티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거 wishful thinking이 아니냐, 아니면 ancient mythology, 옛날 신화, 뭐 이 정도 심하면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세력이 커지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끄는 그런 곳에 가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작아지고 사이언스, 휴머니즘은 자꾸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다섯 그 소제목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진화론이 무엇인가를 또 유전인자, 요즘 인간 복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학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답을 얻고자 합니다. 전형적인 과학적인 방법이 보통 다섯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처음에 관찰을 하고 그 다음번에 질문을 던지고요. 거기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해서 결과가 가설에 맞게 나오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설에 맞지 않게 나오면 실험을 다시 하든지 그 가설을 리젝트를 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과학의 방법입니다. 관찰하고 질문 던지고 가설 세우고 가설에 대한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험을 해서 그 가설이 프루브 되면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리젝트를 하든가 아니면 실험을 다시 하는 거죠. 실험은 증거를 찾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나와서 가설이 증명이 되면 이제 그 증거를 찾아졌다고 보는 거죠.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분만이 영어로 뭐죠? 제가 미국에서 와서 자꾸 영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분만이 영어로 뭡니까? delivery? 예, delivery가 분만이죠. 누가 delivery 합니까? 의사가요? 서양 속담에 who delivers babies 그러면은 황새가 이게 딜리버리 한다는 그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책에요. 황새가 아기를 딜리버리 한다. 이게 우스운 얘기인데 이거를 어떤 학자가 증명해 볼 생각을 했었습니다. 니만이라는 통계학자인데요. 유럽을 돌면서 각 지방에 있는 황새 숫자를 셌습니다. 황새가 텃새거든요. 이동을 하는 마이그레이션 하는 새가 아니고 텃새인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황새 숫자를 센 다음에 뭐를 셌겠습니까? 그 각 지방에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를 셌겠죠? 그랬더니 황새가 많은 지방에서는 아이가 많이 태어났고 황새가 적은 지방에서는 황새가 적게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황새가 아이를 딜리버리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뭐 가설 그렇게 세웠으니까 물론 좀 엉터리 같은 얘기긴 하지만 이게 스터디가 돼가지고 논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논문을 인용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과학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뭐 이렇게 뭐 신비하고 뭐 굉장한 게 아니고 가설을 세우고 가설에 대한 증거를 찾아서 증명이 되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증명이 안 되면 리젝트 하는 겁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Seeing is believing 이라는 말이 있죠. 보는 게 믿는 거다. 도저히 난 못 믿겠다. 그러면 그러죠. 보여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런 말을 많이 하면 이거는 상당히 과학적인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갤럭시의 아주 중심에 블랙홀이 있답니다. 블랙홀 아시죠? 옛날 우리 책에서도 과학책에서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제 블랙홀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블랙홀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블랙홀이거든요. 빛이 블랙홀 주위를 지나가다가 그냥 땡기는 그 힘에 인력에 끌려서 빛이 쑥 들어가가지고 블랙홀로 들어가서 다시는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근데 블랙홀이 있는 걸 어떻게 할까요? 다른 간접적인 증거를 찾아가지고 아 거기에 블랙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우리가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보시는 것처럼 빛이 항상 직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직진을 한다고 배웠지만 직진하지도 않고 속도가 일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빛은 직진한다고 믿었고 속도가 일정하다고 믿었던 사실이 결국은 사실이 아니죠.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Believing is seeing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믿는 게 보는 거다. 믿는 게 보는 거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어디서 듣던 얘기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사실은 과학자들도요 모르면 손에다가 쥐고 있어도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사는데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과학이 물리학도 그렇고요 생물학도 그렇고요 대부분이 발견이 먼저 되고 띠오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게 거꾸로입니다. 띠오리가 먼저 나오고 설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설이 먼저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증거를 찾습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과학의 방법입니다. 거꾸로 우리 믿는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말인데 믿는 만큼 보입니다. 수긍이 가세요? 그런 것 같습니까? 정말 믿는 만큼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뭐 문장이 좀 길어서 알쏭달쏭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수준이 있으니까 제가 영어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what was visible. 우리가 현재 보는 것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적에 보이는 걸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보이는 물질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고요. 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옛날에 하나님께 창조를 하실 적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를 하셨죠.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공식 있죠. E equals to mc square. 에너지가 질량과 속도, 빛의 속도의 제곱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의 그 속도가 c가 속도인데 속도가 광속도에 가까워지면 질량과 에너지를 맞바꿀 수 있다는 공식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공식이고 이 공식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이 원자폭탄을 만들었죠. 물질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가 양자죠. 옛날에 물리학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양자는 세 가지 입자로 아주 작은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콜스라고 부르는데
이 양자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양자를 깨뜨릴 수가 있는데 뭘로 깨뜨리냐면은 이 가속 입자를 가속시키는 그런 큰 그 장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 관을 땅속에 묻어놓고요. 거기다 자장을 걸어가지고 양자를 속도를 내서 달리게 합니다. 이제 여기서 보이시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저 관인데요. 직경이 수 킬로 됩니다. 시카고 바깥에 있는 페르미 랩에 있는 그 가속기는 직경이 수 킬로가 돼가지고 입자를 넣고 자장을 걸면 입자가 속도를 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속도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낸 다음에 두 입자를 꽝 하고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럼 입자가 깨집니다.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딱 깨졌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물질을 작은 입자를 딱 부딪혀서 깨뜨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뭐만 나왔냐? 에너지만 나왔습니다. 아하, 물질의 근본이 보이는 것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로구나. 성경 말씀대로죠. 보이는 거로만 된 게 아니로구나. 이게 에너지가 물질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 있는 에너지가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전혀 물리학적으로 하자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게 비과학적이라는 말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과학적인 말씀으로 돼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가 보이는 물질로부터만 생긴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학에서의 믿음은 측정의 기초를 둡니다. 잴 수 있으면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Q가 그렇고요. 일렉트론, 우리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일렉트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잴 수가 있어요. 잴 수가 있으면 과학에서는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믿음은 측정의 기초를 둡니다. 그래서 과학은 진리를 찾는 학문이 아니고요. 과학은 증거를 찾는 학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인데 과학은 증거를 찾는 학문이다. 어린 왕자에서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진정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 그럴듯한 말입니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인데요. 다음 보시는 그림이 그 토성의 위성이 되는 타이탄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웹사이트에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그리고 화성으로 미국에서 두 가지 이 조그만 자동차를 보냈죠. 스피릿이라고도 부르고 다른 거 하나는 어퍼튜니티라고 불리는 두 가지 기재를 잔뜩 실은 우주선을 보냈는데 그 우주선들이 달에 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물의 흔적을 발견했다라는 게 이제 크게 뉴스가 됐었는데 왜 크게 뉴스가 됐냐 하면 물이 생명을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기본이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타이틀로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나? 이런 질문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고 너무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 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유행가 가사에도 난 어디서 왔나? 우리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던지고 사는 질문이고 해답을 얻고 싶어하는 질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생명의 근원을 생물학에서는 DNA라고 봅니다. DNA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배우셨지만 이 리프로듀스하는 생명을 전해주는 물질이죠. 그래서 DNA가 생명이 근원이다라고 우리는 과학자들은 보고요. 성경에는 시편 36편 9절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래서 아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었는데 그걸 요약을 해보니까 과학적인 눈으로 요약을 해보니까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천지의 시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주가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모양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두 가지 크게 대별이 되는데요. 하나는 우주는 처음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은 그냥 이터널, 영원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생각을 서포트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종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힌두교, 불교, 물론 무신론 사람들도 우주라는 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지 누가 만든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주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시작이 있었다라고 믿는 그런 종교들이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학교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우주의 시작은 빅뱅인데 빅뱅인데 그게 한 140억 년 전에 있었다라고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우주가 아주 작은 골프공 사이즈의 아주 작은 이렇게 단단하게 응축이 된 모든 에너지와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이 응축이 돼서 그 안에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때는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는데 그게 언젠간 모르지만 뻥 하고 터졌답니다. 그게 빅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빅뱅이 어떻게 증거를 합니까?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고 증거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지 틀리지든 간에요. 그렇게 증거를 하고 모든 세상의 물질이 빅뱅이 있은 지 3분 안에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그 빅뱅의 근거로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 하면 무슨 우주의 팽창 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Cosmic Microwave Background Radiation이라든가 뭐 이거 제가 설명을 굳이 드릴 필요는 없지만 또 이 우주 안에는 빛의 요소가 되는 그 수소나 헬륨이나 리튬이나 이런 물질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주가 폭발에 의해서 생기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윌리엄 크랙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빅뱅이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말을 던졌습니다. 이분이 사이언티스트거든요.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세 가지 그 논리학에서 쓰는 그런 전제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 무에서 유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논리학에서의 그 전제 조건인데요. 무에서 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모든 결과에 대한 어떤 결과든 간에 모든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간과 시간이 빅뱅 때 시작이 되었다면, 그 빅뱅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일 수밖에 없고요. 원인이 없이 존재하는 존재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그 존재는 시간을 초월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 빅뱅 전에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언제나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작한 존재는 비물질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 뭐죠?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설령 물리학, 세상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빅뱅이 사실일지라도 그 시작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걸 닥터 윌리엄 크랙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무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뒤에 스트링 디어리니 뭐 그런 모든 이론이 나왔지만 그게 어떻게 해서 우주가 되었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론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애를 쓰는데요. 그렇게 우주의 시작을 증명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난로 위에 물이 주전자에 들어있고 주전자가 이제 끓고 있습니다. 그럼 김이 나오겠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난로 위에 있는 주전자가 왜 끓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거는 난로 속에 들어있는 석탄에
석탄이 타서 열을 내서 물이 100도씨까지 끌어올라서 그래서 수증기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김이 나오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아 그거 아까 난로에 내가 물 받아가지고 올려놨어 그래서 끓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과학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둘 다 설명을 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잴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요. 결국은 믿는 사람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 다 논리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